1차째 연기입니다. 1차 듀얼 먼저. 자, 진영수 선수가 확실하게 한 경기 잡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왕 선수가 아마 알고도 당했네. 물론 상대의 트릭에 뭐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가 강점이 이거라는 거 알았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알고도 당했지만 영수 한번 만회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영수 선수가 생머리는 그렇게 잃은 게 의도된 플레이였는지도 하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정말 전략가 나름대로 나올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 보이고 있네요. 진영수 선수 STX 소울 테란 아래쪽이었고요. 자, 그리고 위쪽 삼성전자 칸의 이재황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맷밸런스에 대해서 참고삼아 다른 데이터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은 물론 뭐 히치하이커처럼 테란이 막 진장으로 앞선 건 아닙니다만 아카노이드 역시 이번 예선에 사용이 되었고 테란이 앞섰습니다. 예, 기존의 데이터는 저그가 뭐 근소하나마 계속해서 이제 우세한 형국이었습니다만 26대 21 그래서 테란이 55.3%의 승리를 올렸어요. 예, 이것만 봐도 전체적으로 이 맵이 저그가 낫다 할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곤 해도 테란 역시 할만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또 테란들이 나름대로 이재왕 선수의 표현을 빌자면 해법을 들고 나왔다. 이제는 해법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맵보다는 맵은 그냥 둘째 치고라도 상대방이 이재왕 선수의 표현을 빌자면 상대방이 좀 빡세답니다. 심리적으로 좀 상대 선수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좀 전 경기에서도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드론을 보냈던 거고 샅샅이 봤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본 바람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글링 한번 팍 찔러봤더니 머리난 세네 마리 내주네. 예. 네,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오늘은 세지 않는 걸 이런 방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방심을 또 방심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아니겠죠. 그냥 안도만 했겠죠. 그렇죠, 지금은 안 오겠구나. 지금은 안 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나왔어요. 맞아요. 부랴부랴 상품 4개 만들었는데 만들어지기도 전에 들어와서 끝난 겁니다. 네. 사실 그 타이밍에 저글링 그 정도 숫자 보유하고 있고 상대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정도 타이밍 만 해도 저그 입장에서 3H처리 부자빌드도 아니고요. 드론은 좀 누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생머린하고 저글링하고 또 같은 수로 바꿔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진짜 드론 누를 타이밍을 내가 벌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럼요. 예. 아까만 해도 원발력이었는데 예,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두 선수 다 자신의 진영 위쪽 아래쪽으로 확장기지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뭐 저그야 뭐 이 맵에서 원래 그렇다고 치고 테란도 마찬가지로 게다가 또 1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빌드를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예선 때 계속 강조해드렸던 선순환의 법칙.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쓸데없는 것 같지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느끼기 나름입니다. 이재왕 선수는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 부담 덜고 경기해야죠.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 걸로 선순환의 법칙을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자, 오버로드로 아래쪽에 있는 거 보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진영수 선수가 5승 4패 저그전을 현재까지 기록 중이었는데 6승 4패가 됨에 따라 23명 중에서 9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승률. 그리고 만약 이 경기까지 진영수 선수가 담는다면 5위까지 올라가요. 그렇군요. 예. 자, 한창 정말 진영수 선수 저그전 스페셜리스트 마재윤을 잡을 수 있는 뭐 진영수 뭐 이런 식으로도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자,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 칸의 이재왕 선수가 있는 삼성의 박성준 선수에게 패하면서 좌절이 됐었어요. 일단 테란의 위치를 파악을 한 상태고요. 이재왕 선수는요. 네. 아직 진영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박성준 선수가 한 번은 이재왕 선수의 진영 선수에게 이겼고 한 번은 졌거든요. 이겼을 때가 아마 박성준 7시 진영수 5시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거의 뭐 확신에 가깝게 기억이 나는데 진영 선수가 이겼을 때 딱 이 관계였습니다. 네, 진영수 7시, 예, 그리고 박성준 선수가 11시였고
진영 선수가 지금처럼 멀티를 시도하자 네, 오버로드 기능 개발을 서둘러가지고 폭탄 드랍 계속 시도했거든요. 그게 뭐 거의 예, 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이런 병력과 다수의 미사일 투벳에게 꼼짝없이 막히면서 그냥 무난하게 졌습니다. 박선 선수가. 예. 근데 지금은 이재황 선수는 그런 오버로드 기능 개발 쪽보다는 뮤탈리스크 쪽을 서두르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스파이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됐죠. 자, 아쉽게도 이번 그 예선에서 소울팀이 진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진영수, 한승엽, 뭐 김남기 이런 선수들이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자, 입근 쪽에 있는 중립검을 먼저 파괴하고 있죠. 진영수, 자, 오버로드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이재황 선수예요. 일단 초반 병력들이 움직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예, 머린 메딕을 빠르게 이제 확보를 해갖고 진출을 하는 이런 빌드가 아 물론 뭐 시르베럭스로 늘리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그가 일단 원해 처리 상태에서 테크트리를 올려서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멀티를 좀 뒤늦게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 스타일일 경우에는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이거 다 잡아먹히거든요 원래. 예, 근데 지금 이재황 선수는 일단 해처리를 먼저 늘린 뒤에 테크트리를 올린 빌드다 보니까 예, 이런 식의 압박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또 확실히 진영 선수의 감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전전에서 스캔 한 번으로 상대의 본진 정확하게 체크를 했고 어느 정도 빌드의 감을 잡았거든요. 스타이어는 못 봤지만 뮤탈이 네. 나올 타이밍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럴 때 아, 그 멀티 쪽에 좀 테란이 수비를 좀 해놨나요? 예, 자, 미탈리스크 날아오는데 네. 아, 혈액 하나 이럴 때 타격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이 공격보다도 그래서 전진에 있는 곳에도 터렛을 짓고 있어요. 전진에 있는 저 진영 선수가 예, 이 중립 건물을 파괴하기 전에 예, 뮤탈리스크 그 일정상 콘트롤을 통해서 저 머리 병력을 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나 오히려 멀티 쪽 공략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예, 이재왕은? 여기서 타격을 좀 주면서 머리 병력을 나누게 한 다음에 저게 만약에 뚫고 오면 그동안 해처리해서 계속 병력 뽑아서 막는 것이 사실 이 병력 잡기는 더 쉽죠. 그런데 네, 지금 이 뮤탈 나오자마자 저 머리를 잡겠다고 하면 오히려 대란에 끌려다니는 수가 생겨요. 예, 중립 건물을 때리고 있을 때 예, 컨트롤을 통해서 머리를 잡아주는 플레이가 참 좋았는데 이미 좀 한 바퀴 늦었어요. 중립 건물은 그리고 일단 뚫렸고 그렇죠. 예, 안전지역인 터렛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단 대피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좀 괜히 그 이 상대방 멀티 지역으로 갖고 성과는 거의 없었고 터렛 하나 부수고 지금 그냥 나왔죠. 자, 이거. 네, 뭐, 예, 이렇게 예. 되면 진영 선수의 추가 머린 메딕이, 예, 지금 나가 있는 별동대하고 합류하는 걸 최대한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들어가요. 진영 선수 들어갔어요. 워커로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저글링 뮤터를 뽑아서. 뮤터리스크를 가서 뽑아야죠. 자, 네. 이재황 선수 본진까지 들어갔거든요. 아니, 애매한 미드라리스크댄이에요. 이재황 선수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뮤탈리스크가 나왔고 꽤 많은 숫자였는데. 이거는 안 입어도 네. 별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가지고 SCV 또 다수를 갖다가 처치하고 온 것도 아니고 미사일 터렛만 세 개소로 딱 파괴하고 돌아와가지고 머리들 잡는데 결국 뮤탈리스크가 사용이 되면서 드론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지안 선수가 좀 첫 번째 패배 이후에 많이 좀 당황을 한 듯 하고 네. 그냥 뮤탈 저글링만 계속 뽑아주면서 그냥 멀티 뮤탈로 계속 때려주고 히드라 리스크 덴을 지어놓을 필요도 없고 뭐 페이크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돈을 쓸 이유도 없었거든요. 저글링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게요. 수비하는 머린이 없다면 분명히 나와있을 거라고 생각을 빨리 캐치를 했었어야죠. 물론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기회는 남아있어요. 뮤탈로 최대한 SCV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 이재왕 선수 약간의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그건 생각의 차이였을 뿐일지도 몰라요. 예, 예. 이재왕 선수가 지금부터 하는 나름의 플레이들이 자신에게 좀 그 이득이 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일꾼 피해를 봤다지만 이재영 선수가 충분히 부유하게 출발을 한 점도 생각을 해야겠고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거의 일치하는 가운데 어쨌거나 그 머린 병력들을 제압을 했다는 거 그렇죠. 지금부터 저 뮤탈리스크를 활용해갖고 얼마만큼 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테란 지정해갖고 득점을 해야 돼요 분명히. 예,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 멀티 쪽에는 터렛 꽤 많이 지어져 있고 자 본진에는 또 예, 바이오닉 부대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뮤탈만으로는 컨트롤로 하나씩 끊어먹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뮤탈만으로는 상대를 제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때야말로 사실 럭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머린들에게 입었던 드론 타격으로 자원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 뮤탈 하나 잃었어요. 네, 지금은 이정 선수가 저글링을 잔뜩 계속 뽑아주고 있는데 계속 일단 럭커로 전환하는군요. 네. 예. 자, 일단
미드라이스크 대인이 파괴가 되진 네.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퀸즈네스트까지 네. 러커와 뮤탈 저글링을 이용해서 뚫어버리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러커로 잠깐 좀 시간 끌어주다가 비파일로 가겠다 이 계산이거든요. 네. 이지한 선수 어떻게 보면 좀, 좀 수비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네. 확실하게 막 올인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죠. 예, 진영 선수는 일단 이 맵도 성곽 지역도 많고 또 이런 맵이다 보니까 뮤탈리스크가 지금처럼 예, 원샷에 메딕이나 파이벳 또 SCV까지도 킬할 수 있는 정도로 뭉쳐가지고 예, 석용정식으로 뭉쳐갖고 이렇게 다니면은 예, 함부로 막 움직이다가는 테란이 손해만 본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 전까지 아까 전에 그 예, 머린병력 출동시켰던 걸로 소득을 분명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창 모일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립건물 때릴 때 잘 기술적으로 이용했죠? 네. 자, 뮤탈로 어느 정도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재왕 선수가. 네. 자, 진영수 선수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은, 나갈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저 러커로는 그냥 스탄 러커 정도만 시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런드 살았어요. 그리고 뮤탈, 오! 아, 미리 스캔 때는 스캔을 뿌려놓은 상황에서 예. 들어간 거죠. 한 3개 예. 정도인 것 같아요. 저거는 누구 또 이제 조금 전에 중립건물 때리고 있을 때하고 상황이 또 다른 게. 자, 러커. 무기? 스탄 러커인데요. 아, 아니네요. 아, 예. 베스트도 나왔어요. 네, 바로 푸는 거죠. 바로 푸는 거죠. 자, 그러나 벡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용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잡힙니다. 자, 진영수 아하. 이제 뭐 눈 네. 달았으니까 올라가나요? 이걸 막아줘도 사실 정규가 지금 열세인 상황입니다. 일단 무난히 막기라도 해야 돼요. 추가 멀티도 못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럼요. 나오는 일단, 것은 네. 저글링 그리고 히덜리스크. 병력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드론이나 늘리고 있으면은 그냥 숙절없이 밀리는 거니까 예, 병력체조선에 집중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 정말 디파일러가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 피해 없이 저병력을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디파일러 타이밍이 아직도 예, 좀 세월이거든요. 그럼요. 자 중립건물도 체력 빠졌고 깨졌어요. 테란의 첫 공격 시에 그냥 러커 전환하지 말고 저글링 뮤탈에 올인했으면 막기 쉬웠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파이브를 어떻게 보면 안 가는 판단을 하고 유닛에 집중을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태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예. 시간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 그냥 달려 들어가고 싸워야죠. 예. 자, 머리 이제 공일업 됐어요. 테크트리 대비 유닛의 수가 상당히 애매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아니, 컨트롤 잘하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디파이너 나올 때까지 경쟁을 얼마나 남기냐가 문제인 거지. 막을 수는 있죠. 잘 저글링 굉장히 많았고. 아 그런데 뒤쪽에 머린들이 꽤 많고 탱크까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광 선수가 굉장히 몰리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최대한 디파일러 때까지 버텨보는 건가요? 근데 그건 컨슘 개발할 것까지 감안하면 좀 전에 만들어진 디파일러 지금 컨슘까지는 아무래도 분명히 오래 걸리거든요. 아직까지 디파일러의 모습도 안 보이고요. 오 탱크가 싸워야 지금은 싸워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맥결 머린이 뒤쪽에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이렇게 위해서 네. 근데 지금은 좀 테란이 손해를 좀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나 그 저 뭐야 저 다수의 러커들이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려 있는 탱크를 1.4 하면서 화력을 극대화하지 못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디파일러가 나왔어요. 예. 아 좀 전에 테란이 진영을 좀 들갇혔을 때 제대로 싸웠으면 잘 이길 수 있었는데. 자 그리고 뒤쪽에 또 길을 막는 플레이 이재왕. 이걸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효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테란은 방금 본질이 좀 모여 있고. 경기 자체가 진영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드론 피해도 약간 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은 이재황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싶은 게 또 네. 진영수죠. 근데 뭐 예, 진영 선수는 지금부터 예, 디파일러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쭉쭉 병력을 추가해서 밀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병력 한 번으로 컨트롤에 집중. 아, 이제 또 멀티 쪽에 드랍십까지 네. 세기를 막네요, 진영수 선수가. 예, 그리고 이제 본진의 병력도 막창 모아놓고 있겠죠. 예, 이 병력들 모두 제압을 당하더라도 추가 병력 제2, 2차 러시로 예, 그냥 뭐 도장을 찍겠다. 그렇죠. 네. 예. 다른데 한 두 개 정도의 해처리 그리고 드론이 그 미네랄 필드마다 한 부대 정도 이상 있어줘야 예. 살아날 수 있는 밑바탕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최선을 다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저 병력은 잃어도 아깝지 않은 병력이에요. 자,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진영수 선수는 그만큼 여유가 풀풀 넘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와, 뭐 이쪽에 배럭 뭐 쭉쭉 늘릴 수 있죠? 네, 뽑아놓은 병력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수습이 잘 안 되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진영수 선수는. 아, 그러면서 그 드랍십의 병력은 뭐 곳곳에 오버로드 흘린 거 하나씩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 없나 체크하는 거죠. 그냥 아마 속마음은 이런 걸 겁니다.
끝날 때 됐는데 왜 지지를 안 치지? 네. 진영 선수 생각하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디 멀티라도 있나? 네. 네. 그러니까 감독이 얘기하기에 최근에 가장 분위기 좋은 선수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영수 선수가 그만큼 네. 좋은 컨디션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팀과는 이제 경기로 승부를 내는 거고 확실히 팀 내에서의 분위기는 감독과 코치가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선수가 아, 우리 팀에서 제가 제일 잘해 이렇게 막 거만하게 얘기할 건 아닐 테고 예. 감독과 코치가 STX 서울의 탑 네, 인정을 했어요. 아, 예. 그렇게 가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플레이까지 개발했는데 그러다 대세에 크게 또 지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플레이그를 뿌리던 뭐 다 프로토스 상대로 테란이 EMP를 쏘던 뭘 하든 간에 뒤처리 유닛이 없으면 그냥 네. 그냥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썼다 자체의 의미가 있을 뿐이죠. 네, 네 어쨌든 뭐 내친 거름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정 선수는 기왕 뭐 예, 이렇게 뿌린 김에 하튼 네 지금부터라도 멀티를 늘리고 잘 지켜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플레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넜어요. 무조건 병력 뽑아가지고 예, 치고받고 싸움에서 예, 가능성은 낮겠으나 예, 그렇게 한번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저구가 디파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얼마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나 이런 걸 바랄 수밖에 없을까요? 중립 유닛이고 예, 아군의 유닛이고 건물이고 간에 중립 건물이고 간에 건물은 다크스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지우개 모드입니다 네, 지금. 지우개까지 거기에 다시 지금 막 지어놓은 해처리까지 공략도 들어갔고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뭘 해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네. 또 어떤 파일법을 이재양 선수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원적으로 물량적으로 이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자기 병력 메딕을 지웠어요 메딕을. 네. 그 정도로 여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냥 사방이 둘러싸인 거죠 지금은. 거기다가 지금은 진영 선수는 좀 마음이 상당히 좀 평화로운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저우가 끝끝내 버틸 때 테란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불안 요소는 어디에 몰래 멀티 돌아가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더스 커널 뚫려 있어갖고 예, 무한정 도망자저고 버티기저고 하면서 차곡차곡 자원 쌓여가지고 근데 지금 정찰 쭉 해봤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멀티는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여도 뭐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자 진영수 선수 작년 말부터 막 시동 걸려서 가속 붙는 상황에 여기서 쭉 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또 멀티를 하나 스캔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진영수 선수는요. 네. 이 평소 연습 경기에서 이재양 선수가 정말 진영수 선수한테 좀 많이 지고 그랬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약간 예, 들긴 드네요. 약간 좀 이재양 선수가 경기를 서로 지더라도 매우 기세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막 들이대고 이런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좀 위축된 듯한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있었어요. 위축됐어요. 예. 또 진영 선수가 이재양 선수를 평가하기도 올인을 잘하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올인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첫 경기에 또 영향이 네. 상당히 컸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 경기에서 올인하다가 좀 패배한 아픈 경험,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함부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선 뚫고 지금 예선 끝나고 선수 넘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다시 분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리니까 이런 전투에서의 전쟁에서는 지더라도 끝까지 전투에서는 좀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진영 선수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플레이를 뒤집었을 때 선수들은 또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나 자, 머린 한두 기 남아있어도 참 강력해 보이는 진영수고 반대로 병력이 조금 있지만 불안불안해 보이는 게 또 이재원 선수고요. 뭔가 좀, 네, 뭔가 이 적의 입장에서 좀 피눈물 나는 분위기죠. 굉장히 다른데요. 네. 선전을 하는데도 절대적인 물량 차이가 워낙에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컨트롤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컨트롤 잘해갖고 겨우겨우 머린 병력 줄여도 조금은 남아가지고 네, 그 병력들로부터 피눈물이 정확하게 딱 한 조 이루어졌어요. 글쎄 잡은 만큼 또 그만큼 또 나타났어요. 머리 하나가 저걸 만났는데 도망갈 생각은 안 한다는 거. 네. 네. 이겼다는 거죠. 진지. 네. 이재황 선수가 결국은 예, 눈을 던집니다. 그만큼 진영수 선수에 대한 부담감을 빨리 좀 잊고 그리고 경기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영수 감독이 인정하는 STX 서울의 최고의 분위기 역시 그 분위기 제대로 보여주면서 9월 2라운드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스타리그 테란의 저구 승률 5위로 펑크 올라갔습니다. 네, 진영수 선수가 일단 첫 번째 대결에 승리합니다.